스쿼트랑 데드리프트 겹치는 고민, 무분할 금비다고 있는 초보입니다. 마랑님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ABA로 나누길 권하시잖아요. 근데 두 개가 서로 겹치는 분위기에 맞기는 하는데, 어차피 하체도 두 개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그냥 스쿼트 제일 처음 하고, 데드리프트 맨 마지막에 하는 식으로 떨어뜨려서 하면 효율적일까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딱 봤을 때, 금비대이기 때문에, 금비대면 같이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일단 제가 30 루틴으로 짜봤습니다. 스쿼트 벤치, 랩프던, 인클라인 벤치, 바벨로우, 데드리프트. 벤치, 인클라인 벤치, 순서요? 벤치, 랩프다운, 인클라인 벤치, 바벨로우. 좋아요. 괜찮은데, 네, 괜찮습니다. 혹은 데드리프트 벤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데드리프트 할 필요할 악력들이 바벨로우랑 랩프다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데드리프트를 스쿼트로 딱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고 있는데 있고 나중에는 격투기를 배워볼까 하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운동은 근력운동입니까? 아니면 근지구력입니까? 일반인분들에게는 근지구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월화 근지구력운동, 목금 근력운동보다는 그냥 다 근지구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력운동만 하는 근지구력만 일단 근지구력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회가 만약에 말 잡혔다 뭐 3개월이나 그러면은 한 처음 1개월은 근력운동 하다가 나머지 2개월은 근지구로 넘어가는 타이밍적으로 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하더고. 지금 스트렝스로 하고 있는데 그때 답변보고 프로그램을 좀 바꿔봤어. 5급으로 하고 있음. 2분할로 하고 있고 월수금하고 나머지 유산소를 함. 살이 너무 쪄서 똥배만 나옴. 현재 178에 80 정도 나가고 운동 경력은 이제 2년 정도임. 스쿼트, 벤치, 프롬, 밀프, 데드, 딥스, 인클라인, 펜들로우. 1위 돌리기 있는데 말을 비추하니까 다른 걸로 추천해주면 안 될까? 딥스를 비추하니까, 데드, 딥스, 잉클, 펜들레이로 한다. 프레스, 덤벨, 체스트 프레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영상을 찾아보면 혼자 주먹구구식으로 운동해서 신체 불균형이 심한 것 같아요. 운동 자체를 상체 위주로 하다 보니 현재 벤치, 스쿼트, 데드, 원활음 중량이 100kg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진짜? 다리나 등 운동에 소홀하기도 했고 다리 등 운동은 프리웨이트 없이 기구 위주로 고립 운동해서 코어 단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루틴은 상체 하체 2분할로 주 4일 운동 중인데 상체는 비비싱 유지하고 하체만 오고 진행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2분할로 했을 때 2분할로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죠. 맞아요. 아니요, 뭐 그게 크게 불균형 있고 그렇진 않는다고 봐요. 물론 효율성에 따져서 그렇겠지만 이제 불균형은 전혀 뭐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 마랑형님은 근비대 운동도 하신 거예요? 옛날 했죠. 3년 전부터 책에서 스트렝스 운동법을 배워 형님같이 스트렝스 지하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많이 올랐는데요. 횟수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몸에 디테일이 아쉽고 그다지 근육이 크진 않습니다. 형님은 펌핑 자극 느끼시면서 펌핑에서 빼도 못 들 정도 자극 주면서 근비대 운동도 하셨나요? 아, 그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저는 거의 다 중중량으로 운동했어요. 중중량이랑 이제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repetition to failure라 그래서 실패 지점까지 운동한 적은 없어요. 내추럴 빌더드 봐도 그다지 근육 크지 않아서 형님이 그다지 근무대 자극층들로 운동 안 하셨다면 형님 몸매를 목표로 열심히 운동해야 할 생각입니다. 저는 뭐 대개는 근력 운동과 파워 운동 위주로 됐고요. 근비대 운동은 이제 요 근래, 그러니까 뭐 작년 겨울이나 이번 봄 때 이제 시청자들이 원해서 그 조금만 한 것밖에 없어요. 영양 섭취 질문 드립니다. 근육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다루는 중량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5kg 중량을 10kg 무게로 올리는 과정에서 근육이 성장하려면 한 끼 식사에 단백질 50을 섭취해야 한다고 과정했을 때 다시 10kg에서 20kg 올려서 단백질 50보다 더 먹어야 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예, 맞아요. 왜냐? 이 근육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50g이 뭐 그걸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한 5kg 정도의 이제 근육을 제가 증량시키는데 50 정도 먹었더니 증량이 됐어. 근데 또 여기서 또 두 배 정도 10kg를 찔라 했더니 50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제가 여기 5만원 주고 5kg 샀어요. 딱 한 번 사면 이게 내 소유가 되겠지만 이 근육량이 일단 이 근육량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금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단백질 수도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50kg로 만약에 증량을 했을 때에 근육량을 5kg라고 얘기했을 때 근데 이 50kg를 유지하기 위해서 50g이 필요하다는 것은 솔직히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양은 근손실이 있지 않게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자기 체중만 보면 돼. 쉽게 쉽게 하는 거예요. 80kg예요. 그러면 이제 두 배 정도 먹는다 봐. 160g 드세요. 근데 5kg 늘었네? 그럼 85죠? 그럼 190을 드세요. 그러니까 근육량은 근육량으로 하는 거냐? 물론 가장 접근적이고 가장
근육량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긴 하겠지만 사실상 근육량을 따로 알 수 있기에는 인바디에는 너무 불균형하고 불확실성하니까 자기 몸무게로 따지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오케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에도 안 좋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에 안 좋은 건 많은데 그거는 정말로 많이 드셨을 때예요. 뭐 두 배 먹는다 해서 절대 신장에 무리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탈모약 같은 경우는 이건 약사나 의사랑 같이 상의하셔야 돼요. 탈모약과 단백질의 이 상관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흔히 가정용 일반식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10년이 걸리더라도 근육이 조금씩 성장하는지 이것도 틀려요. 일반식에서 단백질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일반식에 단백질이 얼마 없는데 10년 정도 꾸준히 했다 가정하면 그래도 일반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수준의 성장밖에 안 되는 거죠. 오케이. 큰 근육을 만들려면 찔끔 먹는 단백질량으로 상처만 회복되고, 네, 맞아요. 만약에 큰 근육을 만들고 싶으시면, 정말 바디빌더 수준을 먹고 싶으시면, 아니, 근육 하고 싶으시면 그만한 상응한 단백질량이 필요해요. 자, 복압에 관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할러 포지션 할 때, 단순하게 배임을 줘 복압을 주는 것, 이 정도만 해도 허리가 땅에 붙음. 더 강한 허리를 밑땅에 붙이기 오버해서 발을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 조이는 것. 이 두 번째가 더 좋죠. 궁금한 점은 데드리프트 다른 여러 가지 고중량을 할 때 이번처럼 복압을 주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훈련과 실전은 틀려요. 훈련을 이렇게 뜯다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뜁니까? 아니에요. 이 훈련은 이제 내 달리기에 필요한 뭐 안정근이라든지 아니면 주동근을 발달시켜주는 거고 그 주동근을 상대로 실전에 사용할 수 있게 왜냐면 내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그게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수축을 해서 복압을 늘리려는 것 뿐이지 2번처럼 배를 안쪽으로 넣어서 복압을 준다고 하면 금방 자세가 무너져요. 왜냐? 딱 한 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스쿼트 같은 경우는 척추가 중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더 강하게 허리를 땅에 붙이기 위한 할러 포지션을 위해서 허리가 이제 굽어진다는 얘기지. 이거 하면 큰일 나요. 펜들레이 로우 할 때는요. 중량이 좀 무거우면 견갑골 훈련이 되긴 하는데 제대로 수축되는 것보다 조금 덜 된 느낌이 있는데 견갑골이 수축되지 않은 무게로 펜들레이 하는 게 좋을까. 이래서 펜들레이로는 어느 정도 치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각도 15도 정도만 15도 정도만 올리시고 좀 치팅이라고 하는 치팅보다는 이제 당연히 필요한 이제 과정이에요. 수축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5 정도 튕겨서 올리시면 됩니다. 행잉 레이즈는 그냥 매달려서 복압 주고 다리 올리면 되는 건가요? 허리 통증 잘하는 팁은요. 행잉 레그 레이즈 허리 통증 있으시면 안 하시는 거예요. 통증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라서 그래요. 하지 마세요. 바벨 런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다리 복부 넓게 벌리면 일부러 하려고 해도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진 않아요.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도 무릎에 별로 무리가 안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런지할 때 대퇴사두보단 대퇴 이두나 둥근에 집중하려고 최대한 수직으로 앉으러 가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민 다리에 뒤꿈치만 땅에 붙고 앞꿈치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할 때도 있는데 앞으로 내민 다리, 앞다리가 뒤꿈치 땅에 붙고 앞꿈치는 땅에 떨어질 정도로 하고 있는데 괜찮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앞발에 발바닥이 다 땅에 붙은 상태의 대퇴 정도의 이 부폭을 잡으세요. 이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꽉 안 잡히기 때문에 부상에 좀 위험이 있습니다. 괜찮진 않고요. 그냥 자기 보폭을 좀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렝스 훈련과 바디빌딩 시 운동이 파워빌딩이다? 이게 뭔 소리지? 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는 어느덧 1년 반 정도 되었고 운동 초반에 스트렝스 훈련의 비중을 높게 하여 3등동 350이라는 나름 제 기준에서 꽤나 높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같이 스트렝스 훈련 하는 파트너가 이사를 가게 돼서 같은 헬스장을 쓰지 못해서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 BBC 운동과 섞어서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3분 할로 운동 중이며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만 3, 3호 아니면 5호, 5고보 하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돌려주고 있고 그 외 기타 운동들은 뭐 바벨로나 랠프랑 벤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체랑 상체를 이거네요. 아까처럼 뭐 하체는 고중량, 상체는 뭐 중중량 괜찮습니다. 네, 도움됩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해도 근력이나 근비는 다 와요. 근데 그 효율성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됩니다. 유산소 할 때 유튜브 영상 몰아서 보는 게 아주 그냥 개꿀이라고요.